이번에 소개할 기숙사는 양진제인데요. 충대 스위트룸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저는 지금 양성재에 도착했는데요. 평범한 듯 특별한 양성재, 지금 저랑 보러 가실까요? 여기는 신발장에 거울이 달려있어가지고 나가기 전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딱딱해서 개인적으로 방석을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양성재의 장점은 행복담길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녁이든 아침이든 행복담길 산책이 가능합니다.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기숙사는 계영원인데요. 8인 1실 구조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. 지금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우와! 여기는 8명에서 사용하기에 되게 넓네요. 그리고 신발장도 되게 넓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층고가 높아서 쾌적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옷장도 여기에 이렇게 있네요. 우와! 책장 수납력이 되게 좋은데요?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가 두 개씩 되어 있어가지고 책장이랑 침대랑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본관의 또 다른 장점인 대학가랑 가깝다는 게 실감나는 것 같아요. 8명에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넓은 거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최고! 여기 베란다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더 탁 트이는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기숙사는 개성재입니다. 넘어지면 대학가에 코달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요.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? 근데 여기는 신발장이 밖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실내화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와! 여기 바로 옷장이 있어요. 거울도 있네요. 우와! 여기에는 새로운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. 우와! 여기에는 옷 걸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와! 여기는 선풍기가 있네요. 그리고 콘센트가 눈앞에 있어서 더 편리한 것 같아요. 저 근데 화장실은 안에 없네요. 아, 화장실 저 따라오세요.
샤워실입니다. 개성제는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4개의 기숙사를 둘러보았는데요.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인가요?